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피규어. 오늘은 엔드게임은 아닌데 이게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제 소개해드리네요. 인피니티 워에 나왔었던 헤임달입니다. 자, 먼저 박스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죠. 박스. 네, 안에 훤히 잘 보이는데 아주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아, 기가 막혀요. 네, 여기도 역시 뚱토르 웨이브에 있었던 피규어라서 뚱토르의 팔이 들어있었습니다. 헤임달이 사용하는 칼이죠. 이렇게 본체 보이고요. 네, 옆에 보면 아주 인상을 쓰고 굉장히 이게 힘들어하는 헤임달 얼굴 보입니다. 뒤에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되어있고요. 뚱토르 웨이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옆에도 역시 똑같은 그림이고 밑에는 이제 뭐 스텝들이라던가 주의사항, 뭐 회사에 관한 거 써있고 위에는 어벤져스 로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임달입니다, 여러분. 와, 이거 프로포션 너무 좋고요. 일단 헤드가 미쳤어요, 진짜. 완전 똑같아요. 아, 지난번에 발키리도 그랬는데 와, 요즘에 해스브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 어떻게 완구를 이렇게 뽑아주지? 엄청납니다. 저 개인적으로 매우 마음에 들고요. 네, 이렇게 겉에 쓰고 있는 저 판초우이 비옷도 아니고 아, 진짜. 아무튼 저 거적대기도 굉장히 멋있게 잘 나왔어요. 아, 아주 멋집니다. 프로포션 끝내주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헤드가 너무 잘 나왔어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게 완구 맞습니까? 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아니 반다이가 기술력은 더 좋을 텐데 반다이는 왜 이렇게 못하지? 듣고 있는 반다이? 여러분 헤드 그냥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끝내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흑인 특유의 머리 질감 뽀글뽀글 빠글빠글한 거 있죠? 그것도 너무 잘 돼 있어요. 이게 약간 레게 머리 같이 묶고 있잖아요. 야 이런 질감 표현도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조형이 끝내줘요. 귀도 잊지 않고 잘 만들어줬네요. 귀 조형도 좋고 아무튼 그래요. 아스가르드를 떠나가지고 난민선에 타고 있었던 그때의 모습을 표현해줬 는데요. 가동률은 거의 이제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 겉에 쓰고 있는 망토 때문에. 자, 요렇게 그나마 조금 돌아가고요. 네, 좌우로 돌아가는 건 큰 문제가 없고 골관절이라. 자, 이제 요거가 이제 끝내주기 잘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요거. 이런 것도 도색미스가 없어요. 내가 뽑기를 잘한 건가? 그리고 이거 이제 질감 같은 것도 너무 잘 돼 있고요. 접힌 것도 너무 잘 돼 있고 모자도 잘 돼 있고 모자 쓸 수는 없어요. 이렇게 모양만 잡아준 건데 보기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얘 때문에 가동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 제 리뷰 사상 최초로 얘를 벗겨놓고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망토 좀 벗길게요. 뚜껑 뽑아주고 다시 뚜껑 꽂아주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벗기니까 뭔가 약간 왜소하다. 일단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기가 막히게 잘 나왔고요. 네. 생각보다 근데 안쪽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어요. 자 목에 이런 근육들 운동 좀 하셨잖아. 이분이 그 실제도 배우가 몸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어깨가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승모근도 별로 없고 날렵하게 뽑아줬네요. 네. 팔은 여기 이두 쪽에 갈라져서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어? 대박.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망토로 가려져 있었는데 와 여기 상처가 있네요. 이야, 이런 것도 표현해줬어. 헤즈브로 웬일이야. 대박이다. 아, 좋습니다 아주. 피부 색깔도 너무 잘 돼 있고요. 와 요 삼두 보세요. 삼두 운동 살벌하게 한 겁니다 진짜.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중관절이라 팔 잘 접힙니다. 아주 끝장나게 잘 접히죠. 아대부터 손 장갑까지 이렇게 헝겊으로 말아준 거 표현 잘 되어 있고요. 손도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꺾이기도 하고요. 자, 흉부 쪽도 이렇게 절개가 되어 있고요. 잘 돌아가고 움직입니다. 아 여기도 또 디테일. 여기 칼로 베었어요. 야 대박이네 이거. 야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다니. 이 옷의 질감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런 스트랩 같은 것도 이거 보세요. 되게 상세하게 이런 디테일 다 살려줬고요. 연질이라서 이게 걸쳐놓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포켓이라던가 이렇게 장신구 달려있는 것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네요. 자 허리는 허리가 분명히 갈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진 않네요 이게.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하다. 여기는 잘 돌아가는데 고관절 보시게 되면 고관절 이렇게 돼 있고요. 앞쪽으로 너무 잘 움직이고 뒤쪽으로는 역시 엉덩이 조형 때문에 안 됩니다. 퇴퇴부에 갈라져서 이렇게 움직이고 무릎도 이중관절 좋아요. 아, 요런 또 옷의 디테일 무릎 쪽에 또 뭘 감았어. 크, 이걸 또 이렇게 다 표현해 줬네요. 도색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장화도 꽤 괜찮고요. 근데 장화는 이제 움직이진 않아요. 여기는 붙어 있고 발목이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발끝이 움직이진 않아요. 뒷모습도 어색한 거 없이 아주 좋습니다.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아, 이 머리카락 진짜 대박이네. 너무 좋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네 포징 짓기 전에 칼 한번 봐야겠죠. 칼 빼먹을 뻔했네. 연질로 되어 있지만 이게 또 메탈릭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도색이 삐져나오거나 미스된 부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 요 금색은 사출색인 것 같아요. 뽑아낼 때 이 색깔로 뽑아낸 것 같고 네, 여기 손잡이도 꽤 나쁘지 않게 디테일을 다 살려줬어요. 이거 봐 이거 아주 멋집니다. 근데 금색은 개인적으로 제가 좀 칠해줘야겠네요.
요거 이거대로는 안 되겠어요. 건담 마커로 좀 칠해주면은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쥐고 포징 잡아볼게요. 네, 아주 기본적인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근데 너무 멋있는데? 너무 멋있어요. 와, 진짜 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망토 때문에 모든 게 가려 있었던 거야. 망토를 벗겨내니까 이야, 이게 헤임달이 나오네요. 기가 막힙니다. 아니, 예전에 그 아스가르드 있었던 헤임달도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아, 너무 잘 나왔어요. 여러분 진짜 잘 나왔습니다. 와, 근데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그냥 골로 가가지고 그게 참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이런 포징 해놔도 굉장히 멋집니다. 강추. 네, 헤임달 이런 포징을 한번 지었습니다. 이야, 이게 칼이 크니까 정말 멋지네요. 이 포징 짓기도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또 조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포징도 매우 자연스럽게 잘 잡힙니다. 이렇게 큰 칼을 들고 싸우는 헤임달을 본 적이 별로 없네요. 네, 영화에서 몇 번 싸운 적은 있긴 한데 아주 격렬하게 막 장렬하게 싸운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이런 포징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잠깐 생각했는데 이거 약간 제다이 느낌 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다이? 저기도 광선검 들고 있으면 제다이인데 이거 완전. 네, 아무튼 뭐 저 혼자 잠깐 그런 생각 해봤고요. 너무나 멋집니다. 헤임달 이런 포징 잘 어울리네요. 헤임달 요런 포징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뛰어들면서 칼로 후려치는, 예, 그런 포징 한번 해봤는데요. 야, 요것도 굉장히 또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역시 조형이 좋아야 돼요. 네, 프로포션도 그렇고 뭐 가동률이야 뭐 마블 레전드가 뭐 보장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잘 어울리게 나옵니다. 포징 지으면서 느낀 건데요. 아, 팔 근육 정말 부럽다. 네, 요런 포징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게 나왔습니다. 헤임달. 헤임달 마지막으로 이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하, 이거는 좀 갑옷을 입고 해야 되는 포징이긴 한데 갑옷 입은 게 없네요. 제가 커스텀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커스텀은 못했고 헤임달이 원래 하는 포징이죠. 저걸 딱 꽂아가지고 바이프로스트를 여는 역할을 했었던 게 헤임달인데 그 포징을 한번 재현해봤습니다. 역시 가동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포징도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아, 그래가지고 이 망토가 참 이게 참 있으면 좋은데 굳이 도움이 되지는 않는 망토라서 좀 민망하긴 한데 아무튼 이런 포징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MCU판 MCU 버전 헤임달을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원래 아스가르드에 있었던 모습은 아니었고요. 인피니티 워 초반에 아스가르드 난민선에서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의 모습을 하고 있는 헤임달이었습니다. 망토가 그냥 봤을 때 멋있긴 하지만 그닥 쓸모는 없다는 거, 망토를 벗겨야지 멋있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포징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망토 씌워가지고 그냥 세워만 놔도 간지 아주 장렬이에요. 하지만 조금 포징하시는 분들은 좀 거려적거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접어가지고 약간 흩날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포징을 하든가 아니면 벗겨놓고 포징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헤드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피규어입니다. 아니, 왕군데 이렇게 너무 잘 뽑아주면 반칙 아닙니까 이거 진짜. 아무튼 좋습니다. 마블 레전드 헤임달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